안녕하세요. 저희는 노드를 활용한 영어 단어 외우기 프로그램을 제작한 박준하, 박주현, 송정명, 황윤섭입니다. 먼저 저희는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저는 파일 입출력 파트랑 코드 전체 코드를 합치는 역할을 했고, 황윤섭 학생은 단어 추가하는 부분을 코드 작성하는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송정명 학생은 단어를 정렬하는 파트를 맡았으며, 박주현 학생은 단어 시험 보는 파트를 코드 작성을 맡았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기초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노드, 연결 리스트,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단어 외우기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 지식입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구조체와 포인터가 있는데요. 구조체는 일종의 배열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여러 가지의 자료형을 한데 묶어서 사용하는데 그런 쓰입니다. 그리고 포인터는 주소값을 담는 변수로, 어떤 포인터 변수를 생성하게 되면 그 포인터 변수가 다른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다음은 노드에 대한 이해입니다. 노드의 구조는 한쪽에 데이터, 한쪽에 링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 링크가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또 가리키고 그런 형식으로 자료의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 노드를 활용한 자료 구조에는 그걸 연결 자료 구조라고 부르는데, 단순 연결 리스트가 있고, 원형 연결 리스트, 이중 연결 리스트, 그 다음에 원형 연결 리스트 등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단순 연결 리스트를 활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에 대한 이해인데요. 연결 리스트는 아까 말했듯이 이 계속